이상훈이에요. 네, 상훈. 주변에서 너무 좋게 봐줘서 참 좋았다라는 얘기들. 유성훈한테 이런 면이 있었니? 제가 빛을 네. 많이 가리는 성격에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네. 회사분들도 안녕하세요 유성훈이다 맨날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최근 TV에 나온 모습을 보고 네. 야, 또 다른 매력이 있다. 네이버에서 검색했더니 영광검사의 문별이 있어요. 고정을 기깔나게 아 잠깐만 여기 수호도 있네요? 배수호 PD님입니다. 아 배수호 형 이 저희 프로듀서님께서 마리화나 가사도 써주시고 오. 좋은 명곡들이 탄생했죠. 본인의 곡을 명곡이라고 얘기하는 게 참 그 힘든 일인데 아 그렇네요? 기대치가 너무 올라가요. 문별과 우리 유성훈 잘 하시니까 또 네. 제가 묻어가기가 문별이 유성훈한테 묻어가죠. 아니죠 안티세요? 아 이런 적이 있었나요? 엠넷에서 윤도현 선배님의 머스트라는 프로그램 하우스 코러스를 하고 있었거든요. 머스트 진짜 옛날 프로그램인데? 네. 그런 게 좀 자존심 상하고 그러진 않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전혀 자존심 상하지 않고 너무 재밌고 내 꿈은 내가 저 분들이 계신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거니까 그게 막 아쉽거나 서럽거나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꿈을 이룬 거잖아요. 네 그 꿈은 네. 이루게 됐죠. 나중에 꼭 이분과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자이언티님 크러쉬님 너무 좋아해요. 자이언티하고 유성훈이랑 콜라보하면 굉장한 것도 기대되는데요? 양화 되게 잔잔하잖아. 노래는 잔잔한데 자이언티님 이렇게 그루브와 다이나믹이 나 이거 자이언티가 본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모욕을 한 건 아니고요. 개인기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가르쳐줄게. 내가 만들어줄게 지금. 양희은 씨 모창할 수 있죠? 너 이름이 뭐니?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웃어요 본인이. 맞아요 자기 혼자 재밌게 웃어하고 린 선배님. 아 린 좋다 린. 제발 그러지 마라 피카츄 라이츄 이런 거 있잖아. 피카츄 안 되겠구만. 아, 한번 나중에 한번. 아니 잘해요 잘하고 있어. 어? 저 생각나고 있어요 갑자기. 어. 나를 슬프게 하는 세상. 어 있죠 있죠. 아저씨. 혹시 성원이야 그 보컬 트레이너 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하나만 알려주시고 그거 듣고 한번 제가 불러볼게요. 배에만 힘을 주시고 배에만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 호한근 여보세요 코를 막고도 발음 문제가 아닌 곳은 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야 네 그거죠 그거죠 예스 오. 예. 즐거웠고요. 저는 네. 진짜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저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음번에 목 상태 좋게 해가지고 여러분께 네.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지금까지 유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